예, 이번 경기는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상님과 예, 매직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매직 와이님이죠. 매직 와이님과 경기고요. 이쪽은 엘프고요. 예, 지금 초반에 예, 매직댄에서 윤슬 발을 뽑아 가는 뭐 그런 형태로 패스트 켈파를 예, 한 상태고요.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이쪽은 심시티죠? 예, 심시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전이 예상되는 그런 거고요. 지금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은 스톤커스라는 기술이 개발되는데요. 이 기술은 예, 유닛을 멈추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두분다 예, 베리 채집량 증가를 눌러놨네요. 예. 지금 미럴타 교전 없고 예, 계속적으로 멀티 사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 예, 지금 워락까지 나온 상태고요. 이 워락의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 보시면은 이제 마나 스프레드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건물도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픽실한 그런 유닛이 있는데요. 이 픽실한 유닛은 아, 거의 이제 데몬의 예, 이거랑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시와 예, 그렇죠? 데스아이 예, 거의 뭐 옵저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저버인데 예, 상당히 뛰어나죠, 옵저버인데. 그래서 멀티를 하고 있고요. 뭐 싸움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몰아치겠다. 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굳이 뭐 싸움 안 하고 꾸준히 예, 뭘 하고 있습니다. 뭐 영웅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이템플러 같은 거죠. 예, 마나 스프레드 메테오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유닛은 예, 공격력 75인데요. 예, 공중 공격이 75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는 예, 땅 따먹기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예, 하나하나씩 터트리면서 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잘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지와이 님도, 예. 상님도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아, 예, 지금. 피해가 상당히 크네요. 예, 역시 지금. 생각대로. 지금 매지와이 님이 도망이 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게 다 2차적인 유닛이기 때문에. 예, 뭐 사냥을 해서, 예. 그 허기짐을 채워야 될것 같은데, 아, 좀더 세세한 컨트롤을 해서 메테오를 일시 정지시켜놨으면 어땠을까? 예, 아까 전에 그 많은 스톤 코어스가 있었는데 말이죠. 예, 이제 자원이 다 바닥에 나가고 있습니다. 본진 자원이 바닥에 나간 상태고요. 이쪽은 예, 상대방을 훤히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주위에 간혹 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직 와이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예, 벌써 180 예, 근처까지 갔네요. 예. 아, 이 메테오와 예, 메테오죠. 아, 그렇죠. 아, 예, 지금 공격해볼만 한데요. 110 예, 거의 뭐 데모는 이런 게 없네요. 거의. 근데 지금 보시면은 F쪽이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예. 거의 뭐30 가까이 이런 수차에 나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뭐 땅을 반씩 나눠 먹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180까지 가서 생산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뭐 업그레이드에 치중해야겠죠. 업그레이드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딨죠? 업그레이드 하는, 예, 업그레이드 공방업을 꾸준히 눌러주고 있고요. 예, 아직 데몬 같은 경우는, 예, 2차적인 유시죠. 예, 엘프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 예, 지금, 거의 뭐, 러크 같은 그런 유시이기 때문에, 아, 예. 같은 180대 싸우면은, 예, 2차적인 유시 많은, 예, 그 유시 유지하겠죠. 아, 지금 양쪽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원이 많은 유닛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거의 비슷한 유닛이에요. 종류가 많아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엘프하고 대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예, 교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반반씩 놓고 하고 있는데, 이 엘프족은 지금 유닛을 그냥 잘 분배하고 있는데, 이 대문족 같은 경우는 예,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인원수에서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고, 2차적인 유닛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이쪽은 이제 미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미끼로, 예. 아까 전에 미끼였는데, 이쪽 미끼가 아니라, 예, 주력 대 주력으로, 예. 공격하는 게, 예, 유리하죠. 예, 모든 게임에 있어서 말이죠. 예. 혹시 대면에 데빌이 나오나요? 아. 대문에 데빌이 나와서 레벨 10업만 하면은 예, 엄청난 그런 위력을 받는데, 예.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다 영웅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참. 인원수가 예, 거의 비슷해졌네요. 네, 확실히 자원적으로는 예, 보시는 것처럼 엘프족이 자원을 많이 채취합니다. 예. 예, 지금 복귀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양쪽으로 나와서 공격을 하고 있죠. 예. 아, 대문이 나왔네요. 그러지 말고 예, 그냥 바로 공격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이 마나 스프레드가 있고, 이쪽은 워락이 있습니다. 예. 그냥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는 것도, 예. 계속적으로 끌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유닛을 계속적으로 레벨업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쪽을 레벨업 안 시켜놓고, 계속 지금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예, 데모에 나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 예, 데몬. 아, 예, 지금. 확실히, 예, 이거는 체력을 잃고, 예, 이거는 목숨 잃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어서는, 예, 확실히 지금, 그, 이 메타가 훨씬 좋죠. 예, 지금 메타으로 계속 쪽으로 공격을 하고, 예, 이쪽도 거의 이제 자원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자원을 안 캐고 있네요. 예. 이상할 정도로 지금 자원을 안 캐고 있습니다. 혹시 또 렉이 걸린 건가요? 렉 걸린 것 같은데요, 또. 예, 상당히 방어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또렉 걸린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